이파니 씨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실 건가요? 청은사님이. 대부분 제 점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왜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맞춘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없어요. 그러면 허긴 뭐 100번은 거짓말 같으네요. 아니, 뭐, 아니, 근데 그 전에 그런 점들은 뭐냐면 아, 그냥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서 뚝뚝 얘기하는 거고. 진짜 점집에 가서, 돈을 주고, 했을 때? 많은 연예인들하고 같이 갔을 때, 저는 그냥 수다만 떨다 나왔어요. 그냥 네, 이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니, 믿음이 또 잘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도 아니, 그래, 않아요. 아니, 저기, 뭐, 좋은 거는 들으려고 하고, 네. 좀 내한테 맞지 않는 저 조언을 해주고 참작하라고 일러주는 거는 별로 안 들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들리는 그럴 거죠. 그럴 수 있다. 예, 예. 남의 제가 말을 잘 안 믿고 좀 음탕하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그 아까 잘 얘기해줘서 복채를 많이 줬댔잖아요.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되게 유명한 연예인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네. 그 연예인은 막 맞다 맞다 옆에서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딱 보는데 저한테 넌 부채 들고 방울 돌면 네가 불려니 여기 왜 왔어? 이러더니 뭐 자꾸 막 말을 하더니 한참 있다가 말을 해주시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복채를 거기다 되게 많이 주고 나왔어요. 오. 너네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오. 제 아들이 네. 그 올해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가 그게 언제? 벌써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아, 올해 그러니까, 안에. 그러니까 네, 올해 안에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건 잘못된. 네, 그 제가 네, 그 사람이 올해 안에 죽기 때문에 빨리 지금 구술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로서 그렇지. 돈을 내겠죠. 예, 그렇지. 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어요. 그 순식간에 정말 그 오만 생각이. 네, 진짜 이거 내가 태어나서 이런 얘기까지 듣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돈 7천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의미가 진심인가 아닌가 리얼인가 아닌가 이거를 수만 가지 생각하는데 결론은 제가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나왔는데 그 시기가 지난 지가 5년이 됐어요. 5년이나 넘었어. 너무 잘 크고 학교에서 맨날 정교해서 공부 잘하고 너무 잘 줘서 그런 거야. 많이 내놨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럼. 그 값어치만큼 줬나 보다.